안녕하세요. 숲보기 서기영입니다. 아, 오늘은 비모닝입니다. 아, 간밤에 비가 많이 왔어요. 오래간만에. 예, 지금은 조금 덜 옵니다. 조용히 옵니다. 그래서 아침에 제가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. 이곳은 제가 출근할 때 조금 일찍 출근해서 산책을 하는 그 임도입니다. 임도. 운동한다고 한 이 임도길을 한 3, 4km 이렇게 걷습니다. 근데 오늘은 비 오는 관계로 산책을 사부작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제 숲보기가 제 채널 이름이니까 이런 날 숲을 보는 것도 괜찮죠. 이 비가 오는 날 숲은 모습이 달라 보입니다. 안개 낀 날도 틀리고요. 바람 부는 날 틀리고. 이 숲은 그때그때 다릅니다. 오늘도 분명히 다릅니다. 그 주변에 이렇게 비 오는 날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아마 행운일 겁니다.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굉장히 행운이죠. 여러분도 주변에 이렇게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. 참 좋습니다.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서 다닙니다. 실버 바지에 양말 벗고 세리바 신고 산책을 합니다. 아, 좋습니다. 위에는 추워서 긴팔 꺼내 입고요. 상의 잠바까지 걸치고 있습니다. 임도는 이렇게 포장 안 된 길이 대부분이고 포장된 길도 중간중간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차들이 다녀야지 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원래는 추석이 지나고도 사람들이 덥다를 입에 달고 다니더라고요. 아, 무척 더웠나봐요. 저는 더위를 잘 안 타서 그냥 평소처럼 지냈는데. 그런데 아마 이 비가 이 더위를 확 몰아낼 것 같아요. 고마운 비입니다. 우리가 그 고마운 비를 단비라 그러죠. 근데 저는 약비라고 부르고 싶어요. 그처럼 많이 더웠다고 얘기를 하니까. 그리고 우리가 못 느끼지만은 그동안 굉장히 가물었거든요. 아마 이 비가 그 가뭄까지도 해소를 시켜줄 것 같아요. 그래서 더욱더 약비가 될 것 같아요.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. 비가 오면 누구는 가라앉는다는데 저는 좋습니다. 들어가서 이제 커피향 맡으면서 한잔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약비를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물소리도 크게 들리고 빗소리도 들리고 아주 좋습니다. 자, 여러분 오늘도 아주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오.